네, 직독직행 입문 스토리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첫 문장을 보시게 되면 The story had been to the zoo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 반은 반 전체가 동물원에 갔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여기 to the zoo까지가 보이시죠? 이 부분은 전치사구이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항상 해석을 하실 때 주어 the class 동사 had been으로 해서 그 반이 had been 갔다 어디에 동물원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the next day 다음 날 역시 끊어주시고요. 실제의 주어는 their teacher 그들의 선생님이 asked 물어보았습니다. What animals did you like the best? 어떤 동물을 너는 가장 좋아하니? 이때 what animal 이라는 것은 어떤 동물을 이라는 형태로 이 문장에서는 목적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did you like 너는 좋아하니? 라고 물었거든요. 그리고 the best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이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Many children picked the elephant. 많은 아이들은 picked. 이때의 picked는 선택했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무엇을? The elephant. Elephant를, 즉, 코끼리를 제일 좋다고 많이 골랐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others가 보이네요. 네, others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것들을 말하죠. 여기서 others가 나온 이유는 앞에 이미 many children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many children, 그 나머지 다른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므로 other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said the lion, 뭐라고 대답했냐면 the lion, 사자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때 others는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only Billy, 유일하게 Billy만이 picked the giraffe, 기린을 가장 좋아한다고 선택을 했어요. 네, 그 다음을 보시면 the class asked Billy. 우선은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The class는 반은 asked 물어봤습니다. Billy에게 무엇을? Why he had picked the giraffe? 왜 기린이 가장 좋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why 의문사죠. 왜 he had picked 그가 had picked 골랐는지 무엇을 the giraffe. giraffe라는 것은 기린이겠죠. 기린을 왜 선택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이제 그 다음은 빌리가 왜 giraffe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표현이 나올 것입니다. Billy said 빌리가 말하기를 I like the giraffe. 나는 기린이 제일 좋아요. Because 왜냐면 이제부터 그 이유를 볼게요. It can run almost as fast as a horse. 첫 번째 문장이 조금 긴 것처럼 보이는데 이 문장을 보시게 되면 가장 키포인트는 as 구문일 거예요. as라는 것은 비교급이에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more than 같은 경우 많이 쓰죠. 혹은 er를 사용해서 er than을 많이 사용하는데 I am taller than my sister 이라고 하면 나는 내 여동생보다 크다 라고 해서 taller than 이라고 하면 뭐뭐보다 더 뭐뭐한 이라는 비교급이 대상으로 보면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as 구문 같은 경우는 비교급이긴 한데 뭐뭐만큼 뭐뭐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as 중간에 항상 원급만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사나 형용사가 올 수 있는데 반드시 원급, 절대로 er이나 more를 쓸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it can run, 그것은 달릴 수 있습니다. 얼만큼? almost as fast as a horse. 말만큼 거의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it is strong too. 그것은 또 매우 강해요. 특징이 두 번째네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even a lion is afraid of it. 사자조차도 is afraid of it. 이때 it이라는 것은 the giraffe를 말하겠죠. 그 기린을 무서워합니다.
afraid에는 항상 전치사 of를 같이 사용해 준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but I like it long neck the best.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하지만 나는 좋아한다. It long neck. 그것이 즉 the giraffe의 가장 긴 목을 가장 좋아합니다. 라고 네 번째 특징을 말해 놓았어요. It long neck. 이 네 번째 특징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아이들이 elephant나 혹은 lion을 좋아하는 대신에 Billy는 giraffe를 좋아한다. 그 이유는 이 네 가지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everyone thought that 모든 사람은 생각했어요. 역시 끊어주시고요. 여기에서의 주어는 Billy겠죠. Billy had picked. Billy는 선택했어요. 무엇을? A good animal. 아주 좋은 동물을 선택했다. 라고 everyone thought. 모두 생각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서 이게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스토리 1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항상 입문편에서는 초점을 맞추는 게 주어 찾고 동사 찾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하나하나 해석하는 거에만 너무 좀 치중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많이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물론 주어 동사 찾고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하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어쨌건 여러분들이 리딩을 하는 이유는 그 흐름을 빨리 캐치를 해서 문제도 제대로 풀고자 하는 것도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잘 파악하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선은 내용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설 부분을 보시게 되면 해설 부분은 뭐 책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11페이지에도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고요. 단어 부분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단어의 의미가 잘 나와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아시는 거지만 여기 픽 같은 경우는 픽 보이시죠? 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통 3단형을 많이 보시는데 픽은 3단형이 픽트, 픽트 모두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같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미는 뭐 고르다, 선택하다 라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almost는 거의 라는 뜻이고요. strong은 힘센 이라는 의미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even은 뭐뭐조차도 라는 의미고요. afraid는 두려운. 근데 아까 어떠한 전치사를 같이 사용한다고 했죠? of를 사용한다고 했죠? 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보실 부분은 팁팁팁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는 페이지 14 1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팁팁팁에 1번 최상급 best, 2번 as 구문, 3번 some others 세 가지 구문으로 나와 있네요. 네, 우선 the best는 딱 하나예요. 그냥 가장이라는 의미다 라는 정도만 우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번이 좀 중요한데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as 구문에는 중간에 형용사 혹은 부사가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원급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게 되면 I am as tall as your father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as tall as father 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만약에 as taller as my father 이라고 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문장이다 라고 보셔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제가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some, 아까는 many children이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언급할 때는 others를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보시면, 예문을 보시면 I saw many girls. 저는 많은 그 소녀들을 보았어요. Some, 몇몇은 are cute, but others, 다른 아이들은 are ugly, 못났더라. 이렇게 some과 others로 구분을 해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I have two sons. 나는 두 아들이 있는데 one, 하나는 그런데 나머지 다른 하나를 표현할 때는 the other로 표현한다는 것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밑줄 친 picked와 의미가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picked는 아까 제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네,
선택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선택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골랐듯이 C번, choos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choose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선택하다라는 뜻입니다. 2번, 빌리가 기린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러면 이것은 본문을 보면서 잠깐 넘어가도록 할게요. 1번에, A번에 말보다 빨리 달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보다 빨리 달린다 라는 부분은 여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아까 책에서 보시면 말보다 빨리 달린다. It can run as almost as 이 부분 기억하시죠?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as fast as a horse 말만큼 빨리 달린다라고 했죠. 말보다 더 빨리 달린다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좋아하는 잘못된 정보네요. 좋아하는 이유가 아닌 것. 정답은 A번이 되겠고요. B번의 문제 보시면 목이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를 보시면 되겠죠. I like its long neck the best.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가장 긴 목이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언급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C번에 힘이 세다. 네, 힘이 세다는 것도 역시 이 부분에 나와 있네요. It is strong too. 네, 힘이 세다 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기의 D번은 사자도 무서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Even a lion. 사자조차도 is afraid of it. 그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정답은 뭐라고 했죠? 네, 그렇죠. 정답은 A번 말보다 빨리 달린다가 아니라 말만큼 빨리 달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리딩을 조금 더 연결시켜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리딩 정리가 쉽게 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스토리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